오늘 28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예비 엔트리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엔트리 발표 전 음주폭력, 성범죄 및 비위행위 등 사회 논란을 일으킨 선수들은 무조건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한국 선후배 문화를 비판했던 메이저리거 배지환이 제외되었고, 안우진은 휘문고 시절 후배 A씨가 형 메이저 가면 망하니까 넥센에 10억 부르라는 말을 듣고 머리를 때리며 훈계하여 학폭 논란으로 대한소프트볼협회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는데요. 당시 후배 A씨의 아버지가 이성훈 기자에게 제보를 했으며 부풀려진 기사 내용으로 인해 안우진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했다는 이성훈 기자의 기사 내용과 달리 피해자들은 여론의 압박으로 사소한 것까지 말하라고 해서 조사 당시 말했으며 학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안우진은 여론의 뭇매를 막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휘문고 학부모와 코치, 선수들이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특수폭행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경찰은 안우진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오히려 너무 경미해서 안우진이 억울하다고 응원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대한야구소프트협회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론을 의식해 실체 없는 기사만 믿고 국가대표 영구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안우진은 5년 동안 실체 없는 악성 루머와 마녀 사냥에 시달렸으며 염산테러 협박까지 받게 되자 당시 이성훈 기자가 말했던 피해자 4명 중 3인이 안우진을 위해 성명문을 발표했는데요. 후배들은 5년 전에도 똑같이 말했으며 안우진은 오히려 피해자고 좋은 선배였다. 이성훈 기자 만난 적도 없다고 발표해 여론이 뒤집어지자 이성훈 기자는 5년 전 실체 없는 기사를 되풀이했지만 많은 비난을 받자 블로그를 닫았고 마지막 피해자이자 당시 제보자의 아들인 후배 A씨를 야구부장에게 접촉시켜 다른 학생의 학폭 내용까지 덮어쓴 안우진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성명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여 안우진은 다시 잔혹한 학폭범이 되어 WBC 엔트리에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술위원회는 클린 베이스볼을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안우진만 사회적 희생양으로 삼아 약물 혐의가 있는 최지만과 음주 뺑소니 이용찬, 팬을 폭행한 최정을 WBC 엔트리에 넣었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엔트리에서도 클린 베이스볼과 거리가 먼 선수들이 있는데요. 롯데 고승민은 18살이었던 전 여친을 임신시킨 뒤 유산시켰고 이후에도 다시 임신하자 내 애기가 맞냐 못 믿겠다는 말로 상처를 주었으며 결국 전 여친은 스트레스로 아이를 유산했고 이후에도 외로울 때마다 고승민이 연락해왔으며 임신 당시에도 바람을 폈다고 폭로했었습니다. 전 여친은 이제 임신이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고승민 때문에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김서연은 올해 2월 자신의 비밀 계정에서 코치와 야구팬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글이 유출되어 징계를 받았었고 징계 중에도 SNS를 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작 폭력을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김동수 의원도 과거 후배를 폭행한 경력이 있고 KBO 자체에서 용서와 기회가 아닌 선수에 대한 마녀사냥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기준이 없는 선택적 클린 베이스볼이라며 야구팬들은 싸늘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